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1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제가 신규 2기 런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메가 트렌드 교육이고요. 자, 그거 잠깐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 딱떠 있는데, 요번에 메가 트렌드 2기 교육을 10월 24일날 개강을 하고요. 자, 1기의 내용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교육 후기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다른 교육 후기도 많으니까요.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 일정은 10월 24일, 25일, 저녁 7시에서 10시, 각 3시간씩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녹화 다시 보기로 한달 동안 녹화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때 가족분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고 다음에 녹화 방송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상품 가격은 70만 원이시고, 자, 교육 문의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커리큘럼은 일단은 메가 트렌드의 기준, 우리가 함께 쓰는 1, 2, 3 지표 세 가지를 같이 드릴 거고요. 거기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강한 놈과 더 강한 놈이라고, 인생 종목을 올라가는 100%, 500%, 1000%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많이들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혜택도 드리는데, 우선 적정 주가 계산식과, 그 주가 맞는 계산식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메일로 함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공유 폴더에 공유를 해놓습니다. 그걸로 다운을 받아보셔도 되겠고, 여기에 보시면 단기 고점 화살표 시그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시그널 설정하는 방법, 키움증권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요. 거기에 스마트밴드 1개월, 받았던 이런 적정 유가 계산기, 주가 받는 계산기, 뭐, 고점 화살표에 대한 시그널을 또한달 동안 실전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8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문자와 와우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라는 부분. 여기 한달 서비스만 해서 원래 44만 원입니다. 근데 요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니까 좋은 요건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무제한 다시 보기 1개월까지 함께 제공해 드린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우선 오늘 시장에서 핫한 부분은 바로 중국이죠. 중국.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끝나진 않았는데요. 지금도 꾸준하게 이제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중국이 크게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금 요 뉴스인데요. 뉴스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중국의 3분기 성장률, GDP 성장률이 6.0%를 기록했다. 그래서 27년 만에 최저치다. 요 내용으로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게 꾸준하게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좀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얘네들이 GDP 성장률 6.0%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중국이 계속적으로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오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렵다고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 GDP 잠정 목표치가 얼마냐면 2.0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현재 0이죠. 0.5 이런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낮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 자체가 빠진다고 해서 주가도 같이 하락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지금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제조업에 대한 국면에서 다시 한번 산업적인 국면이 서비스업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기술 혁신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실 첨단 산업이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자, 독일 GDP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독일에 대한 GDP 같은 경우에도 뭐 연간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자, 봐요. 2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보였다. 독일의 GDP 성장 지수 전망 지속 하락으로 보인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말 그대로 총 생산을 뜻하는 부분이에요. 이 독일이 지금 빠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독일에 대한 산업 구조는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 옛날에 대한 그런 총 생산에 대한 잣대로는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산업에 대한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국이 지금 6%를 기록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GDP 6%를 기록했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으로 좀 더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지켜줄 수 있을까? 2번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일단은 중국에 대한 영향 자체는 저는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하락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앞으로에 대한 또 기대감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2번 코스피 지수 지켜줄 수 있을까? 하셨는데, 자, 코스피 지수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상단 자체가 21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그 포인트가 막 2050에 2060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딱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줄 것인가? 자, 앞서서 지금 연기금이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때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거기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이 한 요 정도 권역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2020포인트.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또 올릴 때 연기금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고, 지금 자리에서는 버텨줄 힘이 저는 있다고 봐요.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에 대한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또다시 올라가는 부분이지, 이걸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질 것이다. 중국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거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오늘도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연기금이 오늘 매도를 쳤는데요. 매도를 쳤는데요. 외국인도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연기금에 대한 매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락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연기금이 계속적인 매수를 하면서 지수 자체를 꾸준히 지켜줘 왔었거든요. 지수를. 코스피 꾸준히 지켜줘 왔다는 거죠. 그것은 하방에 연기금이 지금 여기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 보이면서 주가를 올릴 수는 없을지언정, 하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지지는 해줄 수 있는 영역권 안에 놓여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또 엮어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를 봤을 때 오늘의 이런 중국에 대한 악재는 지금 시장에서 반영됐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다시 계속적인 악재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에 대한 호재로 우리가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3번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이 지금 미중무역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협상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저는 그 전고점, 바로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터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여기 요 자리죠. 27,300포인트가 한번 올라올 거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서 미중무역 협상 때문에 결렬돼서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터치를 해줘야지 맞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까 잠깐 보였는데, 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신고가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종 이대로 꺾이긴 힘들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상방을 조금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자, 그러면 3번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자, SK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하락 어떻게 봐야 하나. 자, 앞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SK이닉스 오늘 급락이 좀 연출됐죠. 4.4% 정도 빠졌는데, 그리고 마찬가지 삼성전자 오늘 5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가 만원대, 5만원, 10만원, 뭐 5천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끊어지는 가격을 뭐라 했어요? 라운드 피그가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에서 쉽게 한 번만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 47,000원대를 상당히 힘겹게 넘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실적이라는 이슈를 미리 기관이 선매수가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추정할 수 있겠죠. 미리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올렸는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직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이격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전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060에 2020까지 벌어져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단과 하단이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이 5만원대에서 곧장 여기서 말아 올려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어렵죠. 오히려 여기서는 건전한 조정 이후에 이격을 좁히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겠죠. 한 번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오늘 1%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뭐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 이후부터 하락할 거니 많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수가 불안감을 조성시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악재를 딛고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글로벌적인 악재가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브렉시트 있었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봉합을 했잖아요, 지금. 브렉시트도 초안이 작성됐다고 하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도 스몰 딜이지만 뭔가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협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적인 정황을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이대로 내려간다는 것은 좀 어렵다. 오히려 지금 하방을 좀 더 다져주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계속 볼게요. SK이닉스도. 자, SK이닉스가 오늘 이제 77,000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자, 요런 자리가 지금 갇혀져 있는 형국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거기에서 중간자리, 뭐, 그러니까 요런 자리였죠. 요런 자리에서에 대한 지금 반등 이후 지금 한번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71,000원, 72,000원짜리 뭐라 했습니까? 꿈에 올 수 없는 가격.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이게 올라왔죠. 유튜브 다시 한번 다 보세요. 그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더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냐? 내려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기회죠. 좋은 여건이라고 행동하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럼 여기까지 제가 볼 때 안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단 상단까지 한 요 정도까지 가격대가 형성되더라도 그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업종 자체가 4분기 가장 성수기입니다. 근데 그 성수기를 앞에 두고 이대로 무너져버리고 깨꼬닥 죽는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중국 때문에 오늘 시장 빠졌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내일도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 왜 그거를 이틀 연속으로 거기에 대한 악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호재는 왜 단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토론 무슨 말인데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을 제시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언론에서의 저런 보도는
제가 볼 때는 큰게 신빙성 자체 또는 객관성이 조금 결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같이 올라왔던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동조가. 그러고 난 다음 오늘의 하락은 중국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하락 자체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살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인데 4번.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자, 어제 이러니까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마감 시황 하면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보도자료 보여드렸죠. 자, 요런 보도자료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지금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오늘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빠져버렸는데 원래 시장이 빠질 때 제약바이오 반등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같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신라젠 뭐 지금 메디톡스도 어제에서 또 빠져버렸는데 사실 이 헬릭스미스 바닥에 대한 부분 기술적 반등이라 보고 다시 한번 더 오늘도 보도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안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 바이오 동향에 대해서 바이오 제약 산업은 고령화 선진 사회의 미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가치군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집중되고 있으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요 글귀가 상당히 중요하다 했죠. 2006년부터 2015년 중에 10년 동안 미국의 FDA의 신약 승인 3상을 통과했던 기업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거기에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로 상당히 낮다. 100개 중에 그 중에 10개가 체되지 않는다. 9개가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바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 사례를 또 적어놨어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를 올렸다. 이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그죠?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금융당국은 어떻게 하냐 바이오 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 요 뉴스를 봤을 때 자, 여기서 보십시오. 또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묻지마식 투자를 하지 마라. 허위 과장 풍문에 대해 유의해라. 왜 얘들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까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보도 자료들이 어제자에 나왔던 건데요. 저쪽에 다시 한 번 더 뭔가에 대한 수사가 지금 들어가 있을 확률입니다. 확률이 대단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이런 보도 자료가 나타났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하면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참고하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화면이 너무 밝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신라젠이나 메디톡스가 어제도 얘기했죠. 여기 주가 반등 계산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437,700원, 그죠? 밑에가 31만 전원인데 그러니까 36만원, 38만 9천원이잖아요. 38만 9천원대를 땅 위까지만 딱 올라오고 그죠? 딱 빠져버려요. 이날은 이슈가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밑에 다지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얼마였죠? 다시 36만원대 이런 것을 돌파하면 사면 됩니다. 돌파하면 지금은 돌파에 대한 유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돈을 벌려고 막 쫓아가다 보면 한 번씩 이성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중심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저하고 같이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회원가입을 해서 하시든지 그런 이유가 뭡니까?
좀 더 냉정함을 찾기 위해서죠. 냉정함을. 그렇게 조금 비이성적인 판단했을 때 옆에서 제가 말려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조금 뭔가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본인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 늦게 사도 됩니다. 그리고 안 사도 됩니다. 또는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이 종목군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한, 좀 더 심사숙고해보는 그런 판단에 대한 지혜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뭐 신라젠이나 그죠? HLB도 그렇고 지금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더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 볼게요. 5번인데 5번. 자, 경협주, 남북축구에 대한 압제, 북미실무회담 쉽게 될까? 산 넘어 산?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오늘 철도주들이 오늘 반등이 다 올라왔고요.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반등 나왔는데요. 뭐 남북농업주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여론에서 또다시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또 남북축구, 평양에 또 축구하러 갔는데 몸싸움도 심했고 감금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왠지 피해를 본 것 같고 그리고 중계도 안 됐고 그런 악재들이 많습니다. 무관중 경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주가에 대한 주식 주포들은 알았을까? 몰랐겠죠. 몰랐겠죠. 그것은. 그러면 이거는 지금의 국제적인 정세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오히려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인들, 바로 주포들의 움직임을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적 분석이 좀 더 우세할 한 종목군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자 주가가 한번 여기 크게 출렁거리고 난 다음에 북미 회담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결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죠? 옆으로 행보를 그냥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여기서 꼬꾸라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저는 넘어갈 수 있다 봅니다. 오히려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 뭐 이번 달에 열릴 수 있다, 뭐 다음 달에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발현될 수 있다. 오히려 차트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이런 경협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다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용한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좀 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뭐 SFA 반도체 SFA 반도체 INC 자, 일단 SFA 반도체 요 많이 했죠. 한 지금도 한 다섯 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친구까지 한번 봐봐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지금 이런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시세가 좋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한번 터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터치해서 잘하면 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SFA 반도체 DNF. DNF도 요 시간에 한 4번 정도 했죠. 밑에서 바닥을 좀 오랫동안 다지고 난 다음에 이제 뽑아내는 양상인데요. 이게 국산화 소재 관련주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산화 소재 관련주는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얼마 전에 또 그 NH 아문디 필승 코리아 펀드 거기에 어떤 종목이 편이 됐던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왜냐하면 이게 공개석상에서 그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재 관련주에 대한 편입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 그런 부분에서 지금 DNF에 대한 상승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INC. 자, INC는 사물인터넷 관련 스마트홈 네트워크의 필수 부품을 납품한 업체고요. 거기에 또 한국전력의 또 스마트 뭡니까 원격 검침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이 종목군도 현재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인데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 KH바텍, KH바텍 세죠. 저희 회원분 중에 이 KH바텍 지금 8,300, 8,400원대 많습니다. 금액으로 지금 요 기업 가장 많이 사신 분이 한 3억 정도 더 계시고요.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죠.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 한 15,000원까지 한번 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한번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리스크 관리 해가면서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상당한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힌지, 그리고 갤럭시 폴드 관련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좋다고 얘기 안 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간혹 가다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공개방송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종목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고 했는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차트나 이런 거를 자세하게 왜 분석을 안 해주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거가 분석을 다 해드리면 그런 거에 분석을 다 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유료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무료로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없어집니다. 분석을 다 해드리면 또 이렇게 정규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섭섭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개 방송이잖아요. 공개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은 본인 스스로 리스크 관리는 본인 스스로 진행을 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오늘 내용을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 또 이 방송 끝나도 녹화 방송을 또 하러 가야 됩니다. 그만큼 바쁜 일정 안에서도 우리 유튜브를 또 시청하시는 분들을 또 매일 제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흐름을 좀 지켜가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영상을 또 빨리 올리는 거니까요. 확인들 하시고 또 다음 주 시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해안을 가지셔서 주식을 또 이겨내시는 즐겁게 또 투자를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즐겁게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